이렇게 동학 개미들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정부와 여당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박연신 기자,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기재부는 공식적으로 시행령대로 간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기준 금액을 올해 10억 원, 내년 4월부터는 3억 원으로 낮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3년 전인 지난 2017년부터 이미 단계별로 예고돼 왔던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게 아니고 2017년 하반기에 결정이 된 사안입니다. 유정 기자, 이 애초에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추려고 한 정부의 취지는 뭔가요? 네, 기본적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주식을 편법으로 가족에게 증여해서 양도세 부과를 피하려는 편법을 막고 세수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수 확보를 위한 거죠. 이번 정권 들어오면서 사실은 자산가들한테 세금을 매기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투자자도 대주주의 요건을 맞춘 사람한테는 그 전에 양도소득세를 안 냈기 때문에 세원 확보하기 위해서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이렇게 낮춘 거죠.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하고 편법 직여를 막아서 세수를 확보하겠다. 이런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대주주 범위를 확대해도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윤식 기자,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네, 과세를 피하려고 연말에 주식을 파는 꼼수가 발생하면 세수는 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연말에 잠깐 매도를 했다가 연초에 다시 재매입을 하게 되면 양도세 부과를 위한 대주주 지정을 회피를 할 수 있거든요. 잠깐 뭐 한 3-4일 정도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되사는 것 자체가 물론 부담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만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위해서 충분히 그 정도의 위험 부담은 감수하겠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충분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주주 지정 효과는 상대적으로 그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세수 증가 가능성도 당연히 높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실효성 논란과 동학 개미들의 거센 반란 속에 시행령 수정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 이 대주주 기준을 변경하는 것, 이게 세법이 아닌 시행령이죠? 네. 그렇다면 법 개정보다 좀 바꾸기가 쉬운 것 아닌가요? 네, 이 시행령은 국회 심의 과정 없이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바로 개정 시행되는데요. 따라서 일부에서는 재검토를 주장하는 여권의 분위기를 반영해 기존안의 수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주장하는 기준 요건은 그대로 두고 대주주 합산 대상인 특수관계인 범위를 수정할 움직임입니다. 박 기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국회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 양도세 강화는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 시장 유입 정책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정적인 여론의 여당인 민주당은 이 수정 방침을 굳히고 기재부와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2년 후면 양도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자산시장 규모가 커졌는데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소위 동학개미라고 일컫는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